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광센터의 이선준 목사가 이 화요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회의 백성봉 목사님, 반주의 표사라 3호. 그 다음에 그 통성기도에는 정유진 목사.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며 세상의 등불이 되며 한국교회의 회개의 불길이 퍼져가며 한국의 사법부와 입법부가 공정하며 성경의 가치를 둔 정책을 펼치도록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종래 목사님은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들이 성경 중심의 가치관으로 거룩성이 회복되며 동성애등 반성교적인 가치관이 미국 땅에서 소멸되며 특히 대선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가 당선되며 다시 미국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연신 목사님 선교사들의 안전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악랄한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북한 땅에 2,500만 동족이 자유로이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Thank you so much.